자,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이 천국의 비밀 또는 천국의 신비라는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이제 읽게 될 터인데요.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와 사도행전과의 관계성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로 이제 채택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간단히 섭렵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그 베레아의 그 신사적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베레아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없었었어요. 바울이 놀랄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안식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여행하면서 누적되었던 피로와 스트레스와 또는 좌절감이니 고독감이니 이런 걸 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마 베레아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들 이제 아덴과 고린도는 이 영적 전투를 크게 해야 되는 두 도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서 한번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그 입을 막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어요. 이 천국 시민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시민하고 그 다음에 천국 군사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영적 전투로 생각하고 이 영적 군사로서의 일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는요, 이 영적 전투를 할 때마다 이분의 생각은 자기네들의 주적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주적이 이방인이었어요? 안 그러면은 유대인이었어요? 예? 아니죠. 바울의 생각은 마게도니아로 가고 이럴 때 누구를 공략해가지고 이방인을 공략해서 이방인을 기독교인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적이었어요. 우리 지상사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적이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주고 이방인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바울을 잡아다가 핍박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주적이 누구였냐면은 동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에게 갈등이 있었던 게 왜 내 민족은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내 민족은 소수, 자기를 포함한 소수만 복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왜 복음의 반대 그룹들이며 복음의 원수들이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등이 바울에게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 문제를 1차 여행 때도 해결 못하고 2차 여행 때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 문제의 갈등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분이? 베레아까지 왔어요. 베레아까지 왔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아덴을 가가지고 고린도까지 갔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에 갔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자기 본교회로 간 것이 2차 여행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3차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있다가 3차 여행은 주후 53년에서 57년 아닙니까? 주후 53년에서 57년인데 쭉 가다가 57년 될 때, 3차 여행이 거의 끝날 때, 그때 이분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주후 57년에. 3차 여행 제일 마지막 때예요.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분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복음의 진술을 성령님께 받고는 그 다음에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거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받아가지고 그 해답을 쓰신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마음에 상당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왜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합디다라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러는데요. 이 문제를 해답받기 전에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 아주 심한 배짱을 부리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배짱이죠. 이분이 뭐냐면 예수님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주십시오. 나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나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로마서 이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아, 바울에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의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비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서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이란 건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늘왕국의 미스터리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그랬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신비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 또는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제가 성서를 전체를 쫙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자, 여기 해답이 여기 다 있어요. 해답이 다 있는데요. 첫째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런 게. 이제 로마서 지금 9장 몇 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그걸 이제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보면은 두 가지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냐? 여기 보면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고 로마서 9장 23절에 모든 걸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드렸어요. 예, 이거 다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봤지만요.
이게 성경을 깨뜨려 보지 않으면 이 성서 이 구절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서 쉽게 집에 가서 던지지 마세요. 그러려면 아예 적지도 마세요. 제가 화가 나요. 정성을 들여서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긍휼의 그릇이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냐면 그릇을 천히 쓸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과 로마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천히 쓸 그릇, 진노의 그릇 두 가지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그러면서 바울 외에도 또 베드로에게나 또는 히브리서 기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이 진노의 그릇은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또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상당히 많아요.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표현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들은요. 유다서 10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또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는 4장 3절에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은 개나 돼지나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사도 요한에게는 하신 말씀이 요한 1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음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그릇을 빚을 때 이런 천이 쓸 질그릇, 진노의 질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히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사도행전 누가에게도 말씀하시고 18장 10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귀히 쓸 그릇, 긍휼의 그릇 또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4절, 로마서 11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8절.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숫자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적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는 다수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 2000년, 4000년 인간의 역사, 6000년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봐도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의 숫자는 처음에는 10%도 안 됐어요. 시작을. 그러다가 약간 17세기부터 와서는요, 약간 20한 4, 5%로 가다가 요새 와서는 약간 30%에서 32, 3%예요. 과거 한 200년 동안은 약간 3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에 로마 카톨릭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아무리 전도라고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그 퍼센테이지는 30%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세계 복음화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이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면 모든 만민이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받는 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정론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정론자였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서요. 뭘 또 가르쳐주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방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똑같이 말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또 두 가지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유대인이 있냐. 다수 유대인들, 유대인의 대부분의 다수는 예수님을 여호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도 말했고 다윗에게도 말하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32장 20절, 다윗에게는 시편 69편 23절, 예수님이 나중에 직접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울이 이 고민하는데 바울에게 그러는 게, 바울아, 내가 옛날에 모세에게 말한 거 알지? 다윗에게 말한 거 알지?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인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다수 유대인들은 눈이 감긴단다.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그 다수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가나안 탐지 12명 족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했죠요. 요 사람들은 그 다수 유대인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공의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는지 아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7장 1절, 누가복음 22장 66절, 만화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성경 구절이 거기 쭉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요 사람들은 당분간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당분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선교하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아하,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이분이 수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 신학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소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수 유대인, 소수 유대인은 뭐냐? 눈과 귀가 열린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여호와가 메시아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듣기만 하면 탁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요 사람들이 뭐냐. 완전히 숫자는 엄청나게 적은데 구약에서도 보면 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구약에서 나중에 보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에게요. 요런 유대인들이 멸종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소수가 구루터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란 말은 stump라고 그래서요. 영어로는 stump라고 그래요. 뭐냐 우리가 나무를 다 베버리면 밑에 뭐가 남잖아요. 그걸 구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remnant라고 말해서 우리가 remnant라는 말 많이 썼죠. 남은 자. 요 구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보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남아있었던 우상 섬기지 않았던 소수의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신약에 와서요. 그 구루터기들 중에서 이렇게 싹이 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도 그 구루터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70문도, 120문도, 500명 또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회개한 거 또 나중에 가서 이제 5,000명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뭐냐? 이 구루터기들이라는 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눈이 감겨서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눈이 다 감겼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이 감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가요. 70년부터 로마의 교황이 일어나는 주후 500년, 590년에 정확하게 요때 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디아스포라로 나가버리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그 파워 속에서 나그네로서 핍박을 받으면서요. 그분들 중에 소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강제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말하면요. 애굽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지금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그런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민자로요. 유대인들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 사상이 강해서 유대인들을 다 뭐 못 살게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왜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숨어 있을 때마다 그 토종 종교에서 뭐냐면 너 살아나려면 종교를 개종해라. 그래서 너희들 애굽 종교로 들어와라. 너희 종교 포기하고. 그 소수가 종교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역사를 보면요. 여기 구루터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소수 유대인이지만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590년 구후부터 주께서 1800년까지 그 사이에도요. 유대인 중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강하게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어요. 너희들 개종만 하면은 개종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면요. 핍박 가운데서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에 들어와가지고요. 1800년부터 1900년 그 100년 사이는요. 유대인과의 유대인 선교에서 중요한 때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새로운 유대인의 시각이 움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은
거의 대부분이 반유대 사상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롭게 친유대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1800년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을 복음화 시키자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선교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10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갈세를 받다가 자기네를 선택된 민족으로 보는 기독교인 그룹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뭐냐면 Golden Age of, 영어로는 그래도 The Golden Age of Jewish Mission, 유대인 선교의 황금기였다. 그 요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 떠서 보고는 메시아로서 인정한 때, 그 요분들이 다 누굽니까? 다 요 구루터기들이, 구루터기들이 하나님께서요, 요 구루터기들 이렇게 이제 1800에서 900년 그 선교할 때도 이제는 강제로 개종시킨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개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부터 오늘날까지는요 강제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안에서 구루터기로 하나님이 예정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The Messianic Jew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수인 거예요. 아주 소수, 1% 미만이에요. 유대 인구에. 이 소수들, 여기 쫙 제가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설명했어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도 두 가지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눈 감긴 유대인과 눈 뜬 유대인. 그런데 눈 뜬 유대인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눈 뜬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구루터기,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숫자는 적지만 구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유대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이방인이 숫자가 많아요? 유대인의 숫자가 많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요, 또 두 자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의 눈과 귀가 가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위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우리 봤죠? 우리가 저 영적 단계, 6단계에서 뭐 했어요? 유아, 영적 유아, 영적 어린아이, 헬라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 영적 유아가 누구예요? 네피오스. 그 다음에 영적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 사춘기는 테크니온. 그 다음에 영적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요 네 그룹을 요 영적 눈이 가리거나 에꾸논이거나 귀가 한쪽들 가리거나 한쪽들리가 그런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이런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이방 속에서 만들어냈는데 이분들은 영의 눈이 떠여 있고 귀가 열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또 말하라고요.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고 이쪽의 다수는 청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청함 받은 자는 많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요. 택함 받은 자는 적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택함 받은 자가 이쪽의 소수의 이방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들림 받는 사람들이고 양의 성도들이고
저쪽은 염소의 성도들이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신령한 자들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고 영적 아들과 아버지 또는 팔복의 성도 이렇게 구별된 소수의 그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도표를 보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표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한번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다들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참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해요. 우리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10절을 잠깐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천국의 비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유대인 가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가족이요. 유대인들. 너희는 하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 소수 그룹들이에요. 이 소수 그룹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공의원, 제사장 이 그룹들이에요. 다수의 유대인들이에요.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눈이 감겼다요. 감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제자들아 열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요. 같은 크리스천으로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딴 이야기 아니에요. 저 소수 그룹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것을 듣고는 탁탁탁 소화가 되고 이해가 돼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 말이 뭡니까? 무릇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앞에 내용과 비교하면서 그 내용과 연계되게끔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릇 있는 자는 할 때 그 앞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무릇 있는 자라는 말을요. 이 말은 뭐예요? 무릇 있는 자라는 건요. 은혜로 택함 받아서 눈을 뜬 자들은 예?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내가 다시 말합니다. 적으세요. 은혜로 택함 받았는데 눈뜬 자는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구약의 여호와가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요. 이런 사람이 있는 자에게는 받아서 더 깨닫게 넉넉하게 계속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그만 그만 해도 막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영계의 비밀을. 그런데 무릇 없는 자는 지금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공의원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알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안 보이도록 더 못 모르도록 에? 있는 것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It's not fair.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자기의 인본주의적 사고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런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 다수 유대인들은 지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다음 절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내가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사야에게 이미 내가 예언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700년 전에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에 이사야에게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예수님이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뭣도 모르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딱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 하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 내가 눈 감겨놓고 귀를 감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안 된다는 거요. 이건 고침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나를 핍박하지 저 사람들 핍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 있어야 되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넘어와서 눈이 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성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황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이거 이해하도록 좀 은혜 주셔.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뭐 안 돼 나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 아 못하면 할 수 없지 어떡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내가 볼 땐 99%는 다 이해하는 것 같아. 눈을 보니까. 근데 한두 명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게 말하노니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의 구약의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실제로 여호와가 성육신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고 의인이었더라도
너희들은 특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특별이죠. 이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으로 그냥 이어나가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씨 뿌리는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말씀과 연결돼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씨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길가에 뿌린 자는 그럼 누굴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가에 뿌린 자들은요. 씨를요. 이 씨는 벌써 길가에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단단한데 길가에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 복음을 길가에 뿌린 자라는 것은요. 첫째는 뭐냐? 마귀의 자녀들을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양반들. 두 번째로 또 비유가 되는 게 뭐냐요? 뭐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지금 초점을 두고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요 눈, 귀 가린 유대인을 쳐다보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확대 해석하면은 사탄의 자녀까지 되지만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린 씨 뿌린 자 하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는 게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눈, 귀 가린 요 유대인들 모습이고 더 확대 해석하면 누구 모습이에요? 사탄의 자녀들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 이 말은 잘 보세요. 돌밭이라는 것은 밭에 밭이 있는데 밭에 여기저기에 큰 돌들이 있는 거예요. 밭에. 그런데 돌 꼭대기에 보면은 돌 꼭대기에 보면 흙을 약간 덮어놨어요. 돌들이. 그 겉으로 보면 돌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씨는 그 돌에다 뿌리면 안 되죠. 실은요. 씨는 밭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 돌에다 뿌렸다. 돌밭에. 그래서 보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렸다는 말을 요건 해석을 잘 보세요. 이는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근데 한국말로는 뿌리가 없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뿌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딱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Not firm root.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있는데 firm이라는 건 뭐예요? 튼튼히 딱 뿌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는 있는데.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에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말의 표현은 뭡니까? 뿌리가 있어가지고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지금 넘어진다니까 뭐예요? 가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 복음을 듣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뿌리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깊은 뿌리가 아니에요. 돌 위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지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핍박이 환란이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영적 유아로 보면 되겠어요. 또는 영적 어린아이. 근데 지금 문제는 심각해요. 이 사람들이 넘어진 거예요. Fall away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까지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까지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다원주의나 이런 것이 와서 그냥 공격을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또는 이 세속주의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다 잊어버린 넘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을 부인까지 하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유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심하면은 구원이 상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떨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린 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나무가 자랐어요. 꽤 커졌는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뭐로 생각할까요? 열매는 가장 큰 열매는 뭐예요? 지상 계명이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순종한 후에는 지상 사명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일 이런 하려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이런 건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크리스천들, 영적 사춘기나 영적 청년기의 크리스천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염려로 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돈,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냥 돈 걱정, 그저 자녀 걱정, 세상 걱정 이것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열매를 못 맺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영양소 아닙니까? 그렇죠? 영양소예요. 이 영양소를 먹어야지만 영의 눈이 뜨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되는 거지. 이 물질관과 세계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잡수시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영양소가 없어서 시각의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많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서요, 이 다수가 이제 이 그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소수만 그렇지 다수는 또 이런 그룹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가시떨기의 요 크리스천들은 이 다수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돌밭에 뿌린 크리스천들도 이 다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옥토의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을 이야기해요? 요 소수의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유대인의 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주님께서요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고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바울은 이 지금 이 도표의 이 천국의 신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분이. 근데 열두 제자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그분들의 편지를 들여다봐도 이 문제를 해결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분들의 편지를 봐도요. 그리고 열두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심각하게 질문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분들은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3년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비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천국의 신비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도 비친 게 있어요. 그걸 좀 적어 보세요. 제가 칠판에다 안 적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이. 나중에 이제 디스커션 해 보세요. 또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이에요. 거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공생애 때 제자들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지 않았어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사야에게 내가 한 말 너희들 알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시면서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악랄하게 저러는지 아느냐? 나를 영접 안 하고. 그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저희의 눈은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다.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 누굽니까? 여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나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이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요. 이 도표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주님 하셨어요. 너희가라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낙원에 이제 좀 있으면 낙원을 가시잖아요. 너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자, 이제 내가 거의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는데요. 다음에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과의 관계성이.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과의 관계성이. 거기에 일곱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하나하나 잘 적어주세요. 첫째로요.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 복음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는 유대인이 다 복음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일부만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니면서 너희들 한번 전도해봐라 그런 얘기, 전도하는 전도로 파송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자기의 재림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파송해버렸는데 아무리 해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동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단 말은, 인자가 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다가 복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 전에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에스겔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6절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게 되고 그분들이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받는다는 건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은 이미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더 자세히 하면 한 200년 전부터 일어났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 재림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에게도 말했고요.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확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자, 네 번째로요. 예수님 재림 전에 성도가 들림을 받을 텐데 들림 받은 받기 직전에 성도들이 들림 받는 사람들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들림 받는데요. 이럴 때 그건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럴 때 메시아닉 주 유대인의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다섯 번째로요. 메시아닉 주들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메시아닉 주들은 7년 환란 때 유대인 복음화 사역을 하고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는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유대인이 언제 다가 복음화가 되느냐? 예정된 이방인이 다 크리스천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예정한 이방인들이요. 이때가 언제냐? 심판 직전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심판 일어나는 직전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리라. 요거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끝은 심판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오늘날 유대인의 정의가 뭐냐? 유대인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말하느냐? 유대인의 정의.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첫째는요. 세속적인 정의가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정의가 있어요.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모계주의. 어머니, 여자.
다시 말하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남편이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보는 모계주의, 오늘날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은요. 두 번째는요, 개종주의. 이 말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하면은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요, 세속적인 정의 중에서 세 번째로 유대교 종속주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유대인 중에서 우리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종교를 바꿨어요, 기독교로. 그러면요 유대인의 족보에서 폐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 건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교를 바꾸면은 유대인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무리 유대인 피가 100%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교에 종속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대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성서적인 정의는 달라요. 성서적인 정의는요,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계주의예요. 부계주의. 또 우리가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열두 지파 이름을 주르륵 재면서 한 지파마다 만 2천 명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거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단 지파가 없어요. 그 대신에 단 지파를 빼놓고는 요셉의 아들인 므낫셋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에브라임도 없어요. 므낫셋이 단 대신에. 그래서 이제 단이 왜 빠졌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단지파의 후손이라면 12,000명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천만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단지파들. 우리가 단지파라면요. 그러니까 단지파 대신에 누굴 집어넣었다고요? 므낫셋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유대인 14만 4천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서적 유대인을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메시아닉 주의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그 리더들이 쓴 글이나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보면요, 메시아닉 주의가 지금 오늘날 몇 명이냐면 어떤 분들은 10만 명, 어떤 분들은 20만 명, 어떤 분들은 30만 명까지도 막 봐요. 예. 그러면 만약에 30만 명이라 한다면은 그분들은 메시아닉 주를 어떻게 해서 카운트하냐면은 세속적인 정의를 가지고 카운트한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종교를 바꾼 사람들 그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계사회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의 20만 명이 정확한 숫자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아느냐? 이건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열두 지파,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이 열두 지파의 므낫셋까지 포함한 단은 빼고 이 숫자가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들림 사건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지금 천국의 신비의 이 도표를 언제 바울이 만들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 주후 57년에. 그런데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바울이 여기저기다 말한 걸 제가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표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에게도 중요해요. 이 도표를 딱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첫째 깨닫는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는 사탄의 자녀의 숫자보다 훨씬 적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첫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의문들이 풀려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에 반발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는 건요. 유대인 숫자는 적구나. 이방인 숫자는 많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아요. 세 번째 깨닫는 것은요. 유대인의 중에서도 소수만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거기다가요. 요 다수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소수의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구나. 요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제는 아하, 당연히 내가 핍박받아야 되는 거야까지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닉 주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오늘날도요. 족보에서 다 뽑아버리고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로 해버려요. 자, 네 번째로요.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 대부분이 명목상 크리스천들이구나. 썬데이 크리스천들이구나.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화되어 있고 권력화되어 있고 돈 좋아하고 다투고 분리하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돈 선거하고 봉투 선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구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 그룹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여줬지만 이것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화되어 있고 지상 계명과 사명에 순종하는데 이 소수는 다수의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서 안 믿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게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순종하고 이분들에 의해서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신비를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아마 천국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여야만 되기 때문에 소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러면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이 신비를 소화할 수가 있고 이 신비를 소화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가르치심과 지혜와 조명하심이 임하기를 간구할 해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이런 조명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선 성령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을 잘 받아쓰고 소화를 잘 하시는 걸 보니까 You are special. You are 구루터기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신비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그래도 소화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신비가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신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천국의 신비에 대해 깨닫게 하심과 이 신비를 향해서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